마지막 경기에 외나무다리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구드롱. 자, 바깥 돌리기. 힘이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자, 방향이 정확하죠. 예. 맞았습니다. 전득점 성공. 자, 편안해 보이는 공격이긴 했지만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이목적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키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은 배치입니다. 네. 어쨌든 키스도 빼고요. 옆돌리기, 대회전 크게 돌렸는데요. 노란 공 나오기 전에 먼저 진행했죠. 네. 키스를 잘 뺐습니다. 그리고 연속 득점. 지금까지는 쿠드롱 선수의 어떤 전략 그대로 경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단 두 번의 득점만 가지고 쿠드롱 선수의 컨디션이 어떤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연속 3득점. 이 선수들은 경기 전에 단 10분만을 가지고 팀원들이 1분 30초씩 연습을 나눠서 합니다. 어허. 자, 그 안에 이런 테이블 컨디션을 다 파악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예. 다시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연속 4득점. 자, 지금까지 연속 4득점에 제 멘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화면만 보고 있어도 그렇죠. 해설이 필요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플레이죠. 그렇죠. 예. 정석 그대로 다시 바깥으로 돌립니다. 아, 깔끔하네요. 설마 모를 원쿠션에서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1.5팁 정도의 이런 당점은 배울 만해요. 자, 안으로 길게 뽑아냅니다. 연속 6득점. 이번 공은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자, 넣어치기가 자연스러운 네, 길목에 빨간 공이 딱 서 있어요. 그렇군요. 자, 원뱅크로 넣어쳤습니다. 아, 네, 들어갑니다. 자, 연속 8득점이 나오는데요. 동물적으로 이렇게 짧아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넣어치기 내공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저런 감각이 첫 세트부터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두껍게 강하게 맞추면서 회전이 살았어요. 연속 9점 연속입니다. 자, 이제 이 공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야겠네요. 자, 중단 당점을 이용했고 투팁이라는 회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원쿠션 맞은 이후에 출렁거림을 최소화시켰죠. 아. 네. 자, 리버스로 따라갑니다. 자, 10연속 득점. 대단합니다. 이거 첫 이닝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여태까지 첫 이닝에 끝난 적은 없었고, 자, 2이닝의 기록들은 몇 번 있지만, 이번 1라운드 때 2이닝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블루원 리조트죠. 좋네요. 아까 10연속 득점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던 기록원들이 이제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아, 현장 분위기가 정말 숨을 죽이게끔 만듭니다. 맞습니다. 현장의 관계자 및 상대 선수들, 뭐 시청자분들도 예.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고 계실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자, 나올 수 있죠. 이쪽에서 길이 보이죠? 자, 12연속 득점.
야, 이거 혹시 퍼펙트로 하면 또 기록 아닐까요, 이거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첫 이닝, 첫 기회에 퍼펙트가 나온다면 최초의 기록이고요. 예. 자, 다만 아쉬운 점은 개인 투어처럼 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옆으로 돌렸습니다. 거리. 아, 약간 벌어지면서. 파이런 12개에서 마감이 되는군요. 자, 예. 엄청나네요. 자, 이런 공격력과 깔끔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뭐,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아, 하이런 12개짜리 첫 이닝에서 나왔고요. 자, 오텐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공 배치하고는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타임아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좀 있었을까요, 오텐 자, 선수가요? 이렇게 12점을 내리맞고 나서 들어가면은 최대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걸다 해놔야 돼요. 선수도 일단 첫 득점 여는군요. 그렇죠. 본인이 토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자, 이렇게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고 바로 샷을 나가게 된다면은 쿠드롱 선수의 리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상대 리듬을 뺏기 위한 타임아웃이었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본인의 예. 리듬은 지키면서 말이죠. 그렇군요. 자, 첫 득점 성공한 이후에 옆으로 강하게 돌렸습니다. 자, 첫 시작을 정말 잘 헤쳐나가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네. 뭐,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기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또 여유도 보여줬던 그렇죠. 오태준 선수입니다. 이번에 하이런이 나온다면 그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불렀던 타임아웃이 네. 아주 결정적 요인을 할수 있어요. 자, 최소한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벌여보고자 했었던 오태준. 자, 더블 더블 쿠션으로. 쿠션인데요. 돌아온 쪽. 아하.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공격은 충분히 공격의 의도가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았던 공격입니다. 자, 두 점에서 일단 2이닝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웰컴 저축은행의 한지승. 자, 그리고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는 한지승 선수예요. 이런 비껴치기들은 선수들은 뭐 거의 기계처럼 계산화돼 있고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빠뜨리지 않아요. 자, 한지승 선수의 타임아웃. 자, 다만 내공의 속도가 빨라서 지금 만들어진 이 난공을 잘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쉽지 않은 뱅크샷인데요. 쓰리뱅크 아, 올라오는데 아쉽게 실패입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최고 기록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블루원 예. 리조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엄상필, 강민구 선수의 6.9전, 단 2이닝 만에 끝냈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응우엔 선수인데요. 아하. 들어가면서 실패. 자, 이렇게 나머지 세 선수들의 기운에 응유엔 선수 약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돌리기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마음에 뭔가 엉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 단식에서의 응우엔 선수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좀이 짐을 털어내고 2라운드에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힘들어. 자, 이번 공격에도 비밀이 하나 숨어 있죠. 오른쪽 하단 끌어치기를 이용했지만 4시, 4시 반이 아닌 5시 방향의 끌어치기로 이용한 회전을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단숨에 셋 포인트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나요? 자, 올라가나요? 됐어요. 올라갑니다. 대단하네요. 와. 야, 쿠드롱 선수가 이렇게 되면 15점 중에 14점을 쿠드롱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트예요. 자, 1세트 15대 2.